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냔 마냥 구는 것은 이젠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서 무시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독도를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작년 말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기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교재에 나오는 지도에는 독도가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거기에 합세해 국방부 장관 신원식이라는 사람은 독도가 분쟁지역이 맞다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것은 그냥저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독도의 영유권을 표기한 것과 더불어 주권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맞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친일을 밥 먹듯이 하니까 국방부도 그 길을 함께하려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옳다구나 하고 그냥 지나갈 줄 알았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것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아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압니다. 진짜 역사의식이 없거나 정신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들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군인들에게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정신교육을 할 생각을 합니까? 누가 그런 거짓 교재를 만듭니까?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만 보아도 장관은 그 어떤 국방의 의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이라고 말하는 독도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국방부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독도 팔아넣기에 동조하라고, 나라를 이렇게 지키는 둥 마는 둥 제 맘대로 하라고 그 장관 자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따라 친일하면서 회의식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본 같은 외세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 국방부의 의무입니다.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것이 국방부의 일입니다. 그런 기본조차 못하는 국방부는 필요 없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말하는 국방부 장관에게는 더욱더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땅을 지킬 생각이 없는 국방부 장관은 당장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자신의 발언과 국방부 교육 지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신원식을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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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